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성북구을 당협위원장 이상규입니다. 저는 포용과 협력, 이것이 보수의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원과 당규에 충실한 당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법칙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모두들 지켜야 될 질서와 법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을 통해서 당원당규 위반을 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당원당규 위반에 의해서 우리는 총선에 패배한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 먼저 얘기드리겠습니다. 당헌 제8조입니다. 제8조는 당과 대통령의 관계입니다. 제1항,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 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미 대통령은 우리 당의 정강과 정책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당은 이 밑에 줄을 보시면 압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여야 하는데 우리 당이 그동안 그렇게 뒷받침했는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총선 기간 동안 당과 우리 정부는 소통이 하나도 없었답니다. 저는 이 점이 너무 화가 납니다. 제2항, 당정은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하여 긴밀한 협조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게 당원 당규입니다. 저는 당원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당원 당규를 꼭 지켜야 합니다. 대표인 한 사람의 기분이 당의 태도가 돼선 안 됩니다. 우리 당원들이 80만인데 한 사람의 태도가 우리 당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규칙과 시스템, 당원 당규를 통해서 이기는 선거를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당원에 따라서 여론조사를 조사하고, 당원에 따라서, 당규에 따라서 여론조사를 보고하는 이런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선거 기간 동안 이러한 게안 지켜졌다는 게 너무 경악스럽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리 당에서 줄 세우기와 갈라치기, 이것에 이은 내부 총질 다시는 못하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상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더민당. 그 더민당만 이기면 됩니다. 하지만 더민당은 단일 대우로서 누군가를 황제처럼 모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게 아니라 우리 당원들의 마음과 뜻을 모아서 우리 당의 대통령과 함께 단합과 연대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줄 세우기는 분열을 가져오고 갈라치기는 서로 간의 불신을 가져올 겁니다. 다시는 줄 세우기, 갈라치기, 내부 총질 못하게 하겠습니다. 저 이상규는 백서를 기반으로 당을 재정비하겠습니다. 패배 의식을 뿌리 뽑겠습니다. 민주당이 망가뜨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말 겁니다. 총선 백서의 내용을 실현하겠습니다. 여의도 연구원 당원 당규 다 어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초보자들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초보자들이 들어와서 아직까지 여의도 연구원장은 그대로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의도 연구원장 당대표 사무총장 관뒀는데 왜 같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있을까요? 무엇을 기다리는 걸까요? 저는 우리 당이 원래 호남을 배려하기로 되어 있던 당규 15% 미만 지역의 지역 배려 비례 공천을 꼭 이뤄낼 겁니다. 저희가 모든 대한민국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당이지 어느 한쪽만 받드는 정당이면 되겠습니까? 당의 헌신한 구성원들을 배려할 겁니다. 사무처 우리 당직자들 대통령실에서도 근무했고 보좌관 생활도 했습니다. 그 훌륭한 사람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승리하는 보수 정당은 우리 당이 만들어낸 정강정책 제일 앞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국민의힘은 국민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정당입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 나갑니다.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되고, 모두 함께 하나가 돼야 됩니다. 단 하나의 깃발, 당대표 깃발, 그 당대표는 경륜과 경험이 풍부한 이 당을 이끌어 나갈 분과 함께 해야 됩니다. 저는 그분을 옆에서 이 패기와 열정, 40대의 패기와 열정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